나경원 씨가 2월 말에 스타타파 TV에 제가 출연했던 두 번의 방송을 그걸 빌미로 민사소송에 이어서 형사고소를 한게 확인됐습니다. 네. 다 스타타파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여러분 책임지십시오. 중요한 거는 나경원이가 시사타파를 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나경원 씨에게 2차 이번에 형사고발 당하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모십니다. 나경원 씨가 2월 말에 스타타파 TV에 제가 출연했던 두 번의 방송을 그걸 빌미로 민사소송에 이어서 형사고소를 한게 확인됐습니다. 다 스타타파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여러분 책임지십시오. 중요한 거는 나경원이가 시사타파를 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 전에 민사소송은 민중의 소리 기고문하고 판결의 TV 출연한 걸 근거로 근데 해서 요번에 사실 했거든요. 형사소송은 안진걸 소장이 형사소송 좀 해라라고 아, 얘기하셨던 게 제발 구속해달라고 오래됐잖아요. 했으니까 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못한 것들을 너무나 많은데도 다 밝혀졌는데도 끝까지 하나도 사실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관련 기관에 의해서 사실 무근임이 확인됐다는 거짓말까지 일삼다가 민사소송에서 형사고소를 한 거지만 기다렸던 고소니까 저는 좋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지금 현재 나경원 씨에 대해서 몇 가지 혐의를 고소를 했죠? 저희가 총 12번 고발했고요. 고발은 12번이지만 전교조가 별도로 고발한 것까지 하면 이제 13번 고발이고, 혐의만. 혐의는 13가지. 자, 크게 아드님 입시 비리. 아니, 현조. 아드님이라고 우리도 이름 불러요. 아들 논문 비리. 김현조 논문 비리. 업무 방해. 업무 방해. 그거는 서울대 연구실 쓴거 얘기하는 거죠? 딸의 전형 비리, 김윤아. 입시 예, 비리, 김윤아 성적 입시 비리. 비리, 스페셜올림픽 코리아의 선수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특혜. 비리, 그다음에 SOK에서 각종 특혜 받은 비리, 그다음에 자기 집안 사학 비리에서 이 사람이 홍신학원. 10년 넘게 이사로 재직을 했었고 지금도 자기 아버지가 홍신하고 이사장이고 여동생이 홍신유치원 원장인데, 네. 홍신학원이 홍신유치원의 시가의 한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수십 년간 부당한 특혜를 줘서 학교에 손해를 끼친 혐의. 그 배임이네요. 다음에 2013년 스페셜올림픽을 치르면서 그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자기 비서관, 자기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 나가면서 실업자가 된두 사람을 부당하게 채용한 비리. 네. 그 다음에 스페셜올림픽을 치르고 무려 60 몇억이 남았는데 그것을 국가로 돌려줘야 될 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예산으로 혈세로 행사를 했으면 남으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 정의연련대는 팩트도 아닌 거로 그렇게 많이 사냥을 하던데 지금 나경원 씨는 완전히 예산을 횡령해가지고 그렇죠.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4억을 사는데 강남이 지금 뭐 100억대 가까운 4억을 사는데 써버린 겁니다. 와. 그게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회의록에도 나옵니다. 전 회장 나경원 현 회장 고은길 전 의원. 여러분 고은길도 잘 아시죠? 이해찬 최측근이었던. 그때 나경원도 이해찬 측근, 고은길도 이해찬 측근. 대표는 또 친이계 인사들. 그래서 이 검찰에서 온 서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소인 나경원이 그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2020년 2월 19일 및 2020년 2월 26일 네. 유튜브 시사타파 TV에서 귀하의 발언과 관련하여 귀하를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 바. 요거 자료는 안 보냈나? 아, 여기 아니, 있죠. 보냈습니다. 저희 여기 와 여기 있습니다. 시사타파 TV 고소인 나경원은 2020년 2월 26일 유튜브 시사타파 TV에서 귀하의 발언과 관련, 그다음에 2월 26일 거랑 또 하나 언제죠? 두 개던데. 2월 19일하고 아, 26일이요. 19일, 26일 두번 써져 있네요. 근데 전 듣기만 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전. 제가 책임지는 거죠. 스타트업 TV나 우리 총수님 책임지는 아니에요. 제가 다 책임지는 건데. 아니, 뭐, 저는 누구를가에게 책임을 아무튼간, 떠넘기는 게 아니라 뭐, 전 우리는 듣기만 고소를 했습니다. 기다렸으니까 검찰이 수사하면, 나경원 씨가 이 방송을 보는데 전 듣기만 했어요. 나경원이 무고라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무혐의가 처리되면, 여러분, 나경원을 14번째로 무고로 무고예요. 무고는 이제 제가 직접 당하니까 무고로 이제 고소할 예정인데요. 특히 재밌는 게,
어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와서 지금 댓글 가장 많은 뉴스 뭐 파이브에 올라가 있는데요. 나경원이 저희들을 고소한 게. 근데 어제 언론 보도에는 저만 고소한 거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MBC 스테이트 팀의 유명한 탐사 기자인 서유정 기자님도 따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명예훼손하고 선거법으로.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네티즌들을 수백 명 고소하고 전우영 선생님도 고소하고 정봉주 전 의원도 고소하고 고소를 너무 일삼는 사람입니다. 민사소송도 일삼고. 근데 뉴스타파는 저번에 형사고소 받다가 무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뉴스타파 기자는 고소를 안 했어요. 민사소송은 세 명한테 했어요. 뉴스타파 황일성 기자님, MBC 스테이트 소유정 기자님, 그리고 저. 3천만 원 넘게 이렇게 했다 했는데 형사고소는 황일성 기자를 뺐더라고요, 뉴스타파.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저번에 무죄가 된 또 고소하면 무고가 될까봐 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아, 이미 그 판결을 한번 난 거 같아요. 이미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을 또 고소하면 아무래도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이미 무죄된 사람 또 고소했다. 근데 더 웃긴 건 이제 나경원이가 그 우리 안진걸 소장님 고소했는데 검찰이 이제 나경원이 고소권에 대해서는 안진걸 소장님을 엄청나게 빠르게 수사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죠? 그러면 진짜 코미디죠. 예. 근데 이제 나경원 씨가 언제 고소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아무튼 2월달 방송으로 고소했는데 서유정 기자님이랑 제가 이야기를 맞춰보니까 제가 보니까 2월달 방송이고 총선 끝나고 한 거죠. 그러니까 총선 얘기가 이후에 자기가 떨어진 다음에 그렇지. 분풀이 했을 가능성도 있고 총선 전에 했는데 공소시가 임박하니까 최근에 조사를 받았을 수도 있고 고소일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검찰 서류에도. 다만 2월달에 다른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여기저기서 제가 많이 문제제도 아니었는데 시사타파를 일종의 이제 공격하고 비난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시사타파가 확실히 영향력이 많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역으로 등장해서 안진걸 소장을 같이 그래서 더 주변에 여러분 더 많이 우리 구독자 50만 명, 100만 명, 100만 명까지 가야 되고요. 시사타파 TV가 아무튼 무혐의 되면 바로 무고로 저희는 이 사람을 단죄하기 위해서 나설 것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페이스북에 거짓말을 버젓하게 올려놨어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관련 기관에서 비리가 있다고 확인됐는데도 관련 기관에서 비리가 없다라고 확인됐대요. 아예 정반대로 거기 사실 유포로 또 고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군 일에 사상 최악의 이해충돌을 박등크미가 저질렀다면 당군 일에 사상 최악의 뻔뻔함입니다. 거의 전두환급입니다. 나경원 나를 전두환급이라고 모욕죄 이럴 수 있으니까 시사타파 방송에서 어쨌든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를 시사타파 같은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저희 같은 작은 NGO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소명이니까 아니에요. 더 좋은 정책을 거의 저희 그 여기 개국본과 함께하는 늘 우리 시민 조직이에요. 예, 개국본을 사랑하지만 개국본과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안진걸입니다. 아니요, 또 선긋기 나오시는데. 아니요. 다음에 다음 주에 박특금 3차 고발할 때는 네, 개국본이 고발인으로 같이 들어와요. 네, 이제 같이 고발에, 들어와요.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개국본을 같이 고발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시민 동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것들이 저희를 끊임없이 그럼요. 예. 그래서 조중동에서도 우리 조중동이 음해하는 가짜 뉴스도 많이 나왔죠. 저희를 음해하고 저것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무섭거든요. 작년 촛불을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만 하는 단체가 아니라 우리는 행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대단하시죠. 예. 저들이 무서워하는데 안진걸 소장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년간 이렇게 저쪽에서 무슨 사준모 법세련 최근에는 뭐 서민 민생 경제 대책 하면서 친박 단체들이 나와 갖고 거기 강경화당 거기 경제는 없어 서민 민생 네, 대책입니다. 그냥 민생 경제가 겹치면 제가 너무 곽상도와 때문에 왜 우리 왜 곽상도 얘기를 해? 저기 우리 곽동수 형님 선생님이 열받는 것처럼 저도 서민 민생 경제 대책이면 그 사람 열받거든요. 그냥 이름이 서민 민생 대책이잖아요. 네. 어제 방송도 하셨죠? 네. 옛날에 친박 연대 노철래가 만든 건 아시죠? 노철래의 네. 과거에 주도에서. 박근혜가 거기 대표도 그럼, 있었고. 그럼요. 거의 그냥 친박 어용 단체인데. 아, 그럼요. 요즘 최근에 강경화 장관 고발 그거 얘기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무겁니다. 그런 건 무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고죄로 고발을 해줘야 돼요. 그냥 혐의 없으면 기소 자체가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무고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무고잖아요. 제가 안 되는 거 하면서 고발하는 거. 예,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개국본이랑 민생경제연구소랑 사준모가 저한테 내 건을 했는데 그 걔네들이 내세우는 증거가 중앙일보 기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괴롭다는 거예요. 안진걸 소장님이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는 박덕흠이나 나경원이가 굉장히 아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멈췄으면 좋겠는 거죠. 자기 비리를 파헤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은 네.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
지금 저도 한 6건의 고소고발을 같이 싸우고 있지만 저도 고소를 엄청 하고 이 고소를 하면요 여러분들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고소한 사람도 가서 왜 고소했냐 조사 다 받아야 돼요. 네. 하루 종일. 시민 여러분 아니 정말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 휴일인데도 많이들 봐주고 계시잖아요. 이 나경원이 민사소송에 의해서 저 그다음에 심지어 MBC 서유정 기자까지 형사고소해서 MBC 서유정 기자님 지금 검찰 수사까지 받았대요. 그리고 저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예, 그래서 이 만행을 널리 알려주시고요. 특히 성신여대 감사보고서 그다음에 대한장인체육회 감사보고서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보고서 그다음에 나경원이 뉴스타파 황영순 기자를 고발해서 무죄가 선고된 판결문 또 당시 선거 보도 심의 당국이 뉴스타파 보도가 잘못됐다고 행정제재를 했는데 뉴스타파가 그걸 취소달라고 소송해서 행정소송 승소했거든요. 거기 판결문을 보면 이 감사보고서 판결문을 보면 다 비리가 맞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저도 아들, 봤어요. 아들 그 따님 비리. 아 그렇게 얘기해요. 김유나, 네, 딸 비리, 김현조. 네, 그러니까 이미 알려졌으니까. 조국 장관의 아들 딸에게는 조민양 이름을 붙이고 쟤네들은 나경원 딸 아들을 해요. 김현조, 김유나. 강급점이 우리는 연구 안 하는데 아무튼 김유나 씨 비리가 다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 아들 비리 같은 경우도 이제 김현조 씨 비리도 여러 번 확인했자 KBS 보도를 보면 정확하게 윤영진이라는 서울대 의대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경원 씨가 청탁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한테 실험실을 5주 정도 사용해줬다는 실토가 나오고요. 국립 우리 세금으로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국립대학교 연구실을 미국 고등학생이 무상으로 쓴 겁니다. 당구 허락도 안 받고요. 두 번째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1저자 논문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라고 본인이 그건 우리 주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대 윤영진 교수가 그렇게 아예 실토를 했습니다. 고등학생은 알 수 없는 내용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또 하나 확인된 게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IRB의 승인을 사전에 받게 되었는데 그걸 승인을 받지 않은 게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제4저자 논문 필요 없어요. 저희가 궁금한 안진걸 소장님이 무언가 의혹이 있고 비리가 있다고 했던 것들은 근거가 충분해요. 그럼요. 근데 그 언론 보도에서도 나온 거예요. 충분한 것이 어떤 거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기도 했고 어떤 거는 본인들의 증언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이걸 왜 검찰에서 이거 물어봤었을 때 나경원이 스스로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이 됐건 모욕이 됐건 정말 문제가 되는데 이 양반은 그새 나경원 넘어서 박덕흠 때리게 하고 앉았는데 나경원이 또 뒤통수 치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지만 고소는 당사자가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 박덕흠하고 조수진 요즘에 제가 이제 박조윤신 모란회자 조수진도 고발했거든요. 했죠. 같이 했죠. 박덕흠, 예. 조수진, 윤상현, 신혼식. 거기다 사립학교 이사를 겸하고 있는 천하의 못된 막말 많이 하는 정주혜까지. 이거 여기에 전념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 여기 또 고소를 하니까. 또 고소당이에요. 천하의 막말 마녀 전주혜라 그랬다. 막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막말을 많이 하는. 막말 마녀라고 안 했어요. 막말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 마녀가 네. 아니라 막말을 네. 국회에서 저는 많이 아시다시피 하는 전주혜. 네, 우리 애청자 이거 짚고 저는, 넘어가야지. 아. 네, 저는 심한 표현 안 씁니다. 네. 굉장히 점잖잖아요. 심한 표현은 내가 다 써. 나한테 고소. 네, 그러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마음씨가 여려가지고 심한 말을 못해요. 그럼 나는 마음씨가 나빠갖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요. 나빠, 당신. 아주 착하면서 강하고 우리 개총수님은 저는 마음이 아무튼 여려요. 근데 제가 제일 심하게 쓴 표현은 당군 일에 최악의 이해충돌 박덕흠. 당군 일에 최악의 뻔뻔함 적반하장 나경원.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는 게 100명이 넘는 의원들 거기다 전현직으로 있었던 국민의힘 당에 있었던 그 우파 아니 극우 정치인들의 민낯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건데 예. 너무 혼자 감당하기 힘드시니까 아니 그래도 많이 도와주시는데 아니 여러분들 진짜 제가 조만간 우리 안진걸 소장님 귀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려 그러면 젖들이 공격받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든지 이 민생경제연구소 저희가 살릴 수 있는 물론 저희도 살아야 되지만 방법을 예. 만들 건데 오늘 아니 그리고 오늘 지금 방송 이제 곧 마무리해야 되니까 지금 의외로 안 알려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박시영 TV에 나가서 제가 박덕흠, 조수진, 나경원, 구자근이라는 또 신조를 만들었어요. 박조나구를 몰아내야 된다. 이게 구자근은 정말 재밌는 게 9억이나 되는 주식을 10년 동안 자기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재산신고에 빼먹어 선거식에 고의적으로 빠뜨렸어요. 이게 장외 주식인가요? 네. 비상장 주식인데 비상장? 이유가 이거예요. 자기 주식, 자기가 주식이 있는지 몰랐대요.
저쪽에서 아니 9억이나 되는 주식을 어떻게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서 상법에 보면 주주총회 하기 전에 모든 주주한테 다 의무적으로 연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몰랐다는 건 말이 누구예요? 안 되는 거죠. 정도 되는 대주주. 경북 구미갑의 구작은 의원입니다. 봐봐. 시의원? 아니요. 국회의원님. 봐봐. 우리 개총선님만 해도 지금 아직 파기 안 됐잖아요. 네. 이거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서울 중앙 언론 그다음에 민주당이나 정의당 고소해야 되겠네. 선거법 위반. 네. 이거 선거 아니 다행히 지역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지역 NGO들이 고발해가지고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건 이는 저는 민주당이 답답한 게 아니 이렇게 명백하게 엄청난 제2의 제수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한 20명으로 TF 만들어서 구작은 TF 만들어서 십자포화를 해야죠. 근데 조수진도 안 나와요. 하고 박덕흠도 안 하고 뭐 하는지 박덕흠도 뭐 성명 한두 번 나오고 많은 시기예요. 박덕흠 게이트야. 예, 완전 게이트죠. 진짜. 정진석이도 조사해야 예, 돼. 수천억 특혜 수지 의혹에다가 2010년대 정치 자금을 뿌렸다는 의혹, 2010년대 전체 뿌렸다는 의혹인데 그건 다 2010년 친이기, 2010년 친박계가 엄청나게 받았다는 의혹이거든요. 그렇죠. 아무튼간 여러분 구자군 의원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2의 조수진입니다. 11억 고지로 누락한 의혹이 있는 조수진. 동시에 우리가 그건 네. 좀 떠들어야 되겠네. 그리고 또 어저께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된 게 최춘식 의원입니다. 이 사람은 자격도 없는데 LH 주택을 불법 부당하게 분양받고 LH는 집 없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좀 저소득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말 일가구 일주택 실거주자 중심으로 거기에 사는 사람 실거주 의무가 실거주 의무까지 부여가 되어 있어요. 자격이 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한테 하는데 이 사람은 무슨 어디서 농사를 지어서 어쩔 수 없이 생계 때문에 딴 데 산다고 해놓고 알고 봤더니 포천에서 계속 선거에 나온 거예요. 시의원도 당선되고 이번에 국회의원까지 당선됐거든요. 국민의힘당으로. LH 아파트는 딴 데서 분양받았고. 예, 근데 본인이 받았고 그걸로 임대를 지금 나눴어요. 그것도 불법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공공 이제 임대주택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다시 임대해주면 불법인데 전대해주면 분양주택이니까 임대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불법 부당하게 임대를 받아 아니 분양을 받아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임대주택이라면 부당 이득까지 누리고 그렇죠. 있는 겁니다. 네. LH 사장이 이거는 법적 조치하겠다고 그래서 변창흠 사장께서 네. 고발하겠다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현직 의원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진성준 의원이 이제 밝혀낸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당이 정말 문제되는 의원들이 가득하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가 박덕흠 문제 없는 애들 조수진 그다음에 윤상현 신혼식 구작은 최춘식 여기는 이제 현역 의원들 6명은 그다음에 전주에까지 확실히 문제가 크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중에 대부분은 의원직을 잃을 정도의 범죄죠. 의원직을 잃을 정도의 감옥에 가야 될 정도의 범죄. 그다음에 전 의원 중에 나경원 조사해 보면 뭐 그러니까 나와요. 전 의원 중에 나경원 황교안 같은 황당한 사람들 정치권에 영구 퇴출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묶어서 그래서 그 민주당 정치개혁 TF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심사단체들한테 아니 이렇게 명백한 불법이고 비리인데 도대체 너무 대응이 약하다고 아주 강력하게 아무튼 지적하고 왔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응원만 하는 사람인데 뭐든지 잘하는 것만 봐주려고 그러고 지금 이제 여러분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박덕흠 조수진 나경원 구작은 네, 집중해야 됩니다. 이 네 사람 가장 중요한 문제 제가 예. 조만간 다룰게요. 예, 구작은 한번 꼭 다룹시다. 구작 예. 무려 9억이나 되는 주식을 몰랐다. 비상장 주식을 10년이나 소유하고 있었는데 몰랐다고 사회단체 선거사회에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기부를 하면 이제 몰랐던 죄값도 받고 기부를 하시면 땡큐죠. 그렇죠? 그렇죠. 참작되죠. 그래서 다행히 구미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나경원하고 조수진 만약에 무혐의 처리하면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요 검찰 놈들 정말 가서 정말 때려잡아야 됩니다. 야, 그 정도로 한다고. 코로나 아니면 저것도 어떻게 좀 하지. 그러니까 검찰 앞에 집회라도 하고 싶. 왜냐면 조수진하고 나경원 반드시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선거법 위반으로는. 왜냐면 시간이 없거든. 예. 다음 주가 마지막이니까.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 오세훈도 기소유예했는데 말도 안 되거든. 아니 돈을 뿌렸는데 기소유예가 웬 말입니까? 아까 경비한테 돈 뿌렸던 예. 거 기소유예. 그건 판례 전부 다 선거 그 유죄 선고입니다. 다 돈 뿌린 것은. 선거권 박탈시켜야죠. 예. 요원 같은 경우는 그 우리 가짜 세입자.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윤희숙도 지금 무혐의 처분해줬죠. 그렇게 무혐의 처분해주고 했던 게 이번 선거법에 네.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명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거법 빠르게 조치해서 문제없이 해라 했는데 빠르게 조치했던 게 야당 쪽인 무혐의조라처럼 돼 있어요. 오세훈과 윤희숙이라는 두 명이 상징적으로 잘못했고 이미 똑같은 것에 대해서 처벌받은 전례가 있는데
그런 정치인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면접을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치 서울시장 선거로 나와서 대선 서울시장 선거랑 대선 나가라 뭐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인물이 없으니까 그쪽에서 살려준 듯한 굉장한 정치적 고려와 정치검찰 행태를 보여줬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 터지면요. 아예 어신도 못합니다. 아유 만약에 오세훈처럼 돈 뿌렸다 민주당이나 네. 정의당에서 아마 그럼 지금 가로돼서 그 사람 아마 그렇죠. 구속돼 있을 것 같은데요. 나경원 같은 많은 비리가 있으면 어디 서울시장 후보에 올라갑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일이죠. 지금 요즘에 나경원 씨가 막 발언 엄청 늘리잖아요. 뭐 정부당이 자기를 탄압하고 있다. 무슨 탄압이에요? 나경원 씨 본인이 저지른 비리를 생각하세요. 제발 좀 네. 적반하장 뻔뻔함 너무해요. 당군 이런 당군의, 최악의 뻔뻔함. 예, 사상 최악의 뻔뻔함. 예, 여러분들, 사상 최대의 적반하장. 안진걸 소장님이 나경원 씨에게 형사고소당한 거는 저희 방송에 출연했기 때문에 저도 끝까지 같이 네, 안진걸 예.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죠. 예, 아유, 고맙습니다. 끝까지 할 거고 저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을 안 하지만 엄청난 고소고발을 하고 있고 저희는 언론사들 하나씩 다 하고 있고요. 고소고발, 다행히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저쪽에서 고발을 당하면 저희도 변호사를 사서 저희도 대응을 하면 저는 다 개인 사비로 해요. 저도. 오. 저도 여태까지 변호사 내일 무슨 경찰 조사 갈 때도 왜냐면 제가 개인이고 혼자면 저 혼자 가서 받겠는데 지금 현재 저도 시민단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다치면 시민단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철저하게 다 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 갖고 변호사비 다 쓰고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진걸 소장님 예. 제발 외롭지 않다.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왜냐면 스트레스 받는 거 알아요. 예, 제가 예, 잘 예. 아는데 반드시 저거 좀 어떻게 민생경제연구소를 예. 많은 시민들이 지원하고 싶어 하니까 합법적으로 예, 우리가 예, 할 수 있는 예,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조만간 좀 만들어 주세요. 뭐 언제 한번 전 그렇다면 이제 제가 정기 후원은 안 받지만 스타트업 팀 방송하면서 민생경제연구소 공식 계좌는 있거든요. 아 그러면 민생경제 알려줘요. 한번 띄워서 예, 그래요. 그 지금 잠깐만 후원 받. 지금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후원 안 받다 보니까. 아니 거기 민생경제연구소 홈페이지 가면 있나요? 없어요. 저희는 게릴라 조직이어가지고 홈페이지도 안 만들어놨어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할 때 제가 계좌 갖고 와서 어쨌든 애청자분께서 좀 여유가 되는 분들이 좀 후원해 주시면 그건 받아서 나경원 심판 퇴출. 여러분들 어디 네. 모욕죄 같은 거 하나만 걸려도요. 단순 사건인 것 같아도 변호사랑 대동하는 순간 150, 200이에요. 아, 그렇죠. 안진걸이 있어. 든든하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맙다. 방송하고 가분합니다. 다음 주에 박득금 3차 고발 잘하겠습니다. 네.